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전에 제가 고지 드렸던 그 디렉터 파이가 간다! 오늘 처음 하는 날이거든요. 한 군데서 여기 먼저 프로포즈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못 들었던 거 있죠. 함량, 이성우 왜 썼냐? 이런 것들 자, 죄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놓고 제대로 이 성분이 왜 그런지, 왜 착한지, 진짜 착한지, 가격이 왜 비싼지 그런 것까지를 좀 캐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 클렌징이 있고 토닉, 에센스, 스팟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얘예요. 아크니 스팟인데, 왜냐면 아무리 피부가 여드름 아니어도 저도 스팟이 좀 나거든요. 그 스팟 트러블이. 그럴 때는 건성이든 복합성이든 지성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필요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젤 타입이네요. 젤 타입이고 되게 가벼운데 스팟 제품들이 원래 좀 그래요. 아이소이 제품 중에 좋은 게 성분을 눈에 그냥 다 갈아보기 쉽게 해놓은 게 제일 좋아요. 얘는 뭐 맨날 나오던 거 아니에요? 아이소이 하면 핑크 요 장미, 얘 맨날 보던 건데 35ml짜리고 얘는 70ml짜리네요. 저는 원산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화장품이 착한 화장품이다라고 그 원산지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토너 크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제가 못해가지고. 어머 얘 봐,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문질러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계면활성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계면활성제 너무 안 쓰셔. 여기는 모공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컨트롤, PG 컨트롤하고 그 조여주는 거 두 가지인데, 딱 성분도 제대로 주성분 써주고 모공 케어 원리도 이렇게 적어주는 이런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연한 색이 있는데 이건 색소가 아니라는 거. 요거는 뷰티바이블이라는 방송 촬영 때문에 와가지고 먼저 테스트 해봤었어요. 요거는 탄력, 주름 뭐 요런 거에 해당되는데 안티에이징이죠. 있는 걸 막 없애주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뭐 주름 제품을 많이 추천하진 않는데 좋은 건 뭐냐면 요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요거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효과적이다. 비누 되게 관심 있는데, 비누 클렌징바. 제가 바디브러쉬도 좀 쓰거든요. 뭐 실리콘이라 자극이 별로 없어요. 성분의 힘, 한두 성분만 보지 마세요. 전 성분 확인하세요. 이거 제 멘트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아 여기 색조. 제가 색조는 아주 많이 다루진 않는데 색상, 발색, 지속력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성분까지 같이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게 색조잖아요. 그래서 딱 포인트만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인스타에도 올렸던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성면 탈크예요. 무성면 탈크. 성면이 없는 탈크는 괜찮기 때문에 성면 불검출이라고 써 있어요, 탈크가. 샴푸도 또 올해 새로 해야 되는데 스칼프 샴푸예요. 그러니까 두피 케어 샴푸. 양이 많네. 510ml. 가격은 비싸다. 두피 샴푸, 두피 트리트먼트는 다른 샴푸랑 뭐가 다른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치약이 있다는 요거에 깜짝 놀랐어요. 성분이 하도 슈렉이 많아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고 이랬는데, 좋은 거는 여기 애기 그림 있죠? 키즈용이랑 어른용이 같이 있어요. 키즈용, 어른용이 별로 차이가 없고 불소가 없어서, 왜 애들은 치약 삼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불소가 없어요. 불소가 없는데 잘 닦일까? 궁금하시죠? 요것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이 있나 봤거든요, 제가. 선크림을 봐야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이름이 선크림은 아니에요. 선베이스래요. 선베이스인데 안티에이징이야.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BBCC같이 살짝 산화철 들어있는 그런 선베이스긴 해요. 밀착감이 좋아요. 흡수되는 타입이 아니야. 이거 100% 무기자차거든요. 쏙 들어가진 않네요. 얼굴에 일단 발라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골라 모은 아이들 딥하게 파보겠습니다. 자, 검증을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제가 한 브랜드에서 뭔가 이렇게 라인업을 하는 걸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광고 같아가지고, 원래 화달을 제대로 하려면 한 브랜드에서 제품을 추천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카테고리를 하고 여러 브랜드를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프로포즈를 주셔가지고 아이소이에서 첫 번째 편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아이소이는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전부터 여기 매장에서 제가 테스트를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도 해보고 하던 곳이고 전성문 자체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제가.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에탄올을 쓴다든가 아니면 방부제를 안 쓰는데 뭘로 방부를 잡지? 뭐 이런 등등이 궁금한데 그건 제가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제대로 답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얻었습니다. 자, 뷰티 로드를 바꾸자. 요런 취지로 제가 첫 번째 탐방을 했는데 여러분 댓글을 발췌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화장품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싶은데 디렉터 파이님이 브랜드별로 쫙 풀어주셔가지고 스킨은 여기 사고 로션은 여기 사고 에센스는 여기 사고 그랬는데 한 브랜드에서 할 수는 없나요? 여기서 만약에 화다를 한다면 제가 이걸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 두 개를 골랐습니다. 바로 얘네 둘이에요. 일단 화다는 핵심이 제품을 적게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농축된 영양 성분은 있어야 되고 석권저가 가능한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덧바르지 않을 막형성 성분이나 함습성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럼인데 브라이트닝, 환하게 해주는 거, 약간 뭐 흔적, 그 다음에 보습, 탄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장미 오일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미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소이 거를 안 다룬 이유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유는 그 로즈 워터가 있고 로즈 오일이 있는데 여기는 로즈 오일이에요. 불가리아 산이라는 정확한 원산지가 있어요. 위에 있는 장미, 아래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장미가 달라요. 제가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도 이런 장미, 제스민 뭐 이런 원산지 꽃들을 추출해서 어떻게 그 액기스 오일을 만드는지 봤습니다. 불가리아산 장미는 좋기로 유명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위치의 차이, 위냐 아래냐. 이 오일을 희석해서 로즈 워터로 만든 게 있고 이 오일 자체를 넣은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오일을 넣습니다. 여기 보면 전성분 보실 때 좀 잘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미수 토너, 장미 에센스 이런 거랑은 성분이 다르다. 알부틴이 있어요. 그 네 번째. 그래서 알부틴은 잘 아시죠? 미백 성분. 장미는 탄력 쪽이니까 탄력, 그 다음에 보습 쪽이니까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톤 개선하고 싶다 할 때 알부틴이 도움이 되고 블랙 윌로우 껍질 추출물. 얘도 약간 좀 피부를 밝게 하거나 각질이나 거칠거칠하지 않게 요철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고 트레할로스, 베타인, 글리세린 요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함습성, 보습성분. 얘는 이제 화다 할 때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봄, 여름, 가을 정도까지 괜찮은 젤 크림. 알로에베라 크림? 젤 크림? 요런 거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민감성 피부에는 코코넛수, 코코스 야자 열매즙을 썼어요. 얼마 전에 했던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보습에 굉장히 효과적이네. 걔네들을 메인 성분으로 썼습니다. 오일이면은 왜 오일에 반응한 피부도 있는데 얘는 오일이 아니에요. 코코넛 수예요. 쿨링 효과를 주는 거예요. 왜 여름에는 쿨링, 열 노화를 내려줘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좀 시원해요. 그리고 겉에 오래 남아있어요. 약간 수면팩처럼 여름에 사용하기 괜찮고 히알루론산이 있으니까 속보습, 그 다음에 겉보습까지 막형성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리고 글리세린, 베타인, 트레할로스. 약간 얘하고 앞쪽에 있는 성분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건 줄이면서 그러니까 피부의 체액과 유사한 pH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알칼리나 산성화되지 않고 한 중성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안 바르겠죠? 얘 하나만 바르거나 얘 하나만 바르는데 저는 하나로는 아직은 무서워요. 아직은 불안해요. 이러면 요 두 개 정도 바르면 얘는 수면팩처럼 쓰고 얘는 아침 저녁에 쓰는 보습제, 탄력제, 브라이트닝제 이렇게 써도 되는 올인원 에센스. 두 번째! 저는 여드름 너무 많이 났는데 여름이 오니까 미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나요? 그랬는데 제가 추천드린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뽑은 게 뭐냐면 얘인데 얘는 왜 뽑았냐면 살리
피질산하고 트리클로산이 없어요. 여드름 제품 중에 약간 탈락을 시켰던 게 산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탈락시킨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산 성분은 트리클로산과 살리실산이 슈렉은 아니에요. 나쁜 성분이야 이런 애는 아니야. 필요는 해요. 왜냐면 피지를 싹 말려주고 즉각적으로 바로 피지 조절을 해줘요. 하지만 얘를 매일매일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쓰면 피부 보호막 깨진다. 그래서 더 건조해지고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다라고 해서 탈락을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변성 알코올하고 티트리 오일을 썼어요. 아이소이는 발효된 에탄올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합성 성분으로 된 에탄올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는 이제 이름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브랜드에 어떤 성분을 쓰는지 다 확인을 해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급인지가 나와요. 이게 얘네들은 발효된 에탄올을 쓰기 때문에 여드름템이나 피지조절템에는 괜찮다. 다음 세 번째 Q는 자외선 차단제 해주신 건 좋은데 이거 더 바르려고 할 때 필요한 애들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쿠션, 선스틱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찾았어요. 피지 없는 선팩트. 선크림 바르고 덧바르는 용도로 쓰라고 하려고요. 왜냐면 SPF 30에 PA++이라 자외선 차단 A와 B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팩트 타입이라서 덧바르기가 좋고 100% 무기자차예요. PAG도 없어. 어머 너무 안 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얼굴에 발라봤거든요. 그런데 괜찮아. 잘 발려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두들기면 밀착력이 좋아요. 얘를 대신 선쿠션, 선팩트처럼 덧바르시면 좋습니다. 성분을 자세히 봤는데 티타늄 디옥사이드 한 개를 썼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실리카. 피지 조절 파우더에 썼던 아이 성분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실리카가 들어있으면 사실 피지를 싹 말려가지고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아이소이는 왜 천연 오일을 많이 쓰잖아요. 촉촉하게 하는 성분들을 썼거든요. 피지를 말려주면서 촉촉하게 하는 애를 적당히 배합을 해서 덧발라도 크게 속당김이 있거나 아주 건조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워낙 당길 정도로 건조함이 있는데 그거를 보습 성분을 통해서 완충작용을 해줬다. 발라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저는 기대 이상. 안티에이징 선베이스예요. 선크림인데 SPF 23에 PA++ 두 개. 깜짝 놀라래. 왜 깜짝 놀라냐면 너무 안 발려져서 깜짝 놀라. 집에 가서 발라봤거든요. 펌핑이 안 돼. 그게 왜냐면 계면활성제가 별로 없으면 얘가 믹스가 잘 안 돼서 펌핑이 안 돼요. 느낌이 어떠냐면 실리콘 오일 성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성분을 보면 없어. 흡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흡수가 아니라 밀착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노화하지 않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써서 입자가 커요. 100% 무기자차고 뺀 거는 유기자차 성분 없고 실리콘계 오일 없고 나노화 안 했고 계면활성제는 거의 최소 한두 개? 향료 당연히 없고 산화철만 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도 좀 사용감 좋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민감하지 않으시면 쓰지를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자만 쓰고 다니셔야 된다고 양산만 쓰고 다니셔야 된다고 하셨던 분 있죠. 그분한테는 추천할 만한 애예요. 다음 질문은 보습하고 뭐 이런 제품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저 주름이 자글자글 해지려고 하는 탄력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 세트인가 매장에서 이렇게 파나봐요. 세트인 것 같은데 얘가 인텐시브 리프팅 스팟이에요. 전체를 다 문질문질보다는 약간 부분 있잖아요. 부분 여기 눈가주름 여기 팔자주름 입가주름 이렇게 그 다음에 눈 아래 처지는 거 요런 거 할 때 그 다음 목도 괜찮아요. 어플리케이터가 달려 있어서 제품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흡수가 되고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탄력, 주름, 부분 주름 요런 거에 효과를 보고 싶은 분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디바이스가 아니라 어플리케이터, 그러니까 도구. 앞쪽에는 보습 성분이 쫙 포진되어 있고 당연히 아데노신, 주름 기능성 성분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이 꽤 많아요. 다음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제가 셀렉한 게 뭐냐면 샴푸를 뽑긴 했는데
하는데 조금 더 두피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된 그런 샴푸, 그 다음에 치약도 해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주시는 데가 한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성분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생활용품 아이들, 온 가족이 쓸 템이잖아요. 아빠, 엄마, 아이들. 좋은 게 뭐 당연히 뭐 SLS, SLES 없어요. 방부제 없고 색소, 향료 다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2, 3, 4에는 세정 성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피하라고 했던 애들은 없고 그나마 안정하다 라고 하는 EWG 등급이 좀 낮고 논란이 별로 없는 세정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溶제 섞어주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샴푸는 일단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글리세린하고 판테놀 이런 게 들어갔어요. 원래 샴푸에는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보습제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앞쪽에 들어갔고, 자소엽, 어성초, 인삼, 강황 이런, 왜 한방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가서 어머니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나이는 많지 않은데 탈모, 두피 건조, 뭐 부분 탈모 이런 거 시작된 그런 분들한테도 괜찮을 만한 그런 한방 성분. 치약은 적극 추천. 키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뭐 당연히 뭐 파라벤, 트리클로산, 뭐 CMIT 가습기 살균제, CMIT, MIT 없고, SLS 당연히 없고, 인공향, 인공색소 없어요. 근데 일단 불소가 없어요. 원래 치약엔 되게 필요해요. 치아를 이렇게 코팅해서 밝고 매끄럽게 해야 되고 냄새가 안 나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치약 좀 삼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삼켜도 되는 애? SLS를 주로 치약에 많이 넣는데 물 마시면 양치하고 쓰게 느껴지죠. 그게 얘 때문이거든요. 근데 걔가 없어요. 특이한 성분을 썼어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틴크라는 성분이에요. 카모밀레 틴크, 라타니아 틴크, 모리악 틴크. 잇몸에 좋은 그 천연유래 성분인데 복합체. 그래서 잇몸 튼튼 이런 성분으로 다른 데는 합성 성분을 많이 쓰는데 치약에 얘는 천연유래 성분을 좀 썼다는 거. 아이섀도우랑 블러셔 탈크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탈크는 컨실러 편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고, 중요한 거는 성면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는 무성면 탈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성면 탈크는 제가 사용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데가 별로 없고 일단 표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밀착력을 좋게 하는 실리카, 실리카로 얘는 좀 밀착력 잡았고 마이카 이렇게 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 천연 색소, 산화철 이런 식으로 성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컬러 있는 립밤이에요. 지금 바르고 있는 요 색이거든요. 일단 성분이 아무리 천연이라도 색소는 어떻게 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천연 유래에 그 유기염료라고 있어요. 불가리안 로즈 오일 있고, 로즈 힙 열매 오일 있고, 포도씨 오일, 카나바 왁스,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 카민 이런 애가 있어요. 여름에도 말 많이 하고 내부에 이렇게 있으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주 덧바르기가 좋다. 오일과 천연 왁스류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습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성분 좋은 컬러 립밤. 일단 아이소이에서 사면 괜찮을 아이, 아이소이에서 뭐 꼭 안 사도 되는 아이, 이런 애를 그냥 둥글둥글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메일을 막 써가지고, 그거 왜 그런가요? 에탄올 이건 뭔가요? 색소는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에탄올은 좀 더 물어봤거든요. 에탄올이 왜냐면 건성이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성분인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라서, 그럼 너네가 쓰는 에탄올은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이소이에서 쓰는 에탄올은, 또는 변성 알코올은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공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에탄올 추출이.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발효. 발효 주정의 원료가 되는 그 식물계 물질, 그리고 합성 주정의 원료가 되는 석유계 물질이 있는데, 아이소이는 식물계 물질, 발효, 요 성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에탄올이 아니다, 똑같은 알코올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성 피부라도 크게 반복해서 써도 덜 건조해지는 그런 성분이다. 그리고 방부제, 이거 보면은 거의 다 유괴미더라고요. 뚜껑 열고 6개월. 성분 00인 애들은 다
뚜껑 열고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면 6개월도 못 쓰지 뭘로 방부 잡냐 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황금 추출물로 혼합된 방부 역할을 하는 식물유래 추출물을 사용해서 썩지 않게 한다 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랑 하니까 더 깊게 더 딥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딥하 구독자님에게도 좀 더 깊게 들어갔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첫 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댓글 주시고 반응 주시면 다음 편 할 때도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로드샵 브랜드 다 들어와서 제가 성분을 샥 아이소이만큼 좋게 바꾸어 보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디렉터 파이가 간다. 요거 뭐가 될지 궁금하시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